한번더 도전할 텐가? 선택하라. 체력 받다죠. 응? 이렇게 항공포증 특수들 배척하네. 이제 먹이 업이시라고. 아, 왜요? 항공포증이랑 뭔 상관이야? 여기 상점 너무 많네. 더럽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중시전에도 눈 달려있어. 과로님도 눈이 달려 있어서 귀여운 것이다. 아이, 야대님, 사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도 눈 있다. 이거 진짜 뿌요 같다, 뿌요. 저기. 허비, 이게 뭐야. 일단 번개 고체. 죽음 몸. 어이, 뭐야, 축전기 졸라 싱그러워. 그리즘. 소비 축전기 살돈안 되지? 딜카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최적화를 쓸까? 최적화 터보 이렇게 들고 갈까? 아니면은, 최적화랑 포션 좀돈 아까운데, 그래도 써야 되나? 이걸 킹리즘을 안 사네. 1400시간 했다는 거 아,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요? 돈이 1400시간 없는데. 했는데 킹리즘을 거를 리가 없어. 반박스 깨말 못.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돈 없는데 어떻게 사? 축전기 조각 모음 이렇게 가야 되나? 그냥 재거나 좀 할까? 여기서 치트 엔진을. 돈이 있었으면 샀을까요? 비밀입니다. 레포 융합 폭풍. 아까는 15승천이었고 지금은 20승천입니다. 15승천 커스텀. 제가 제일 귀엽지 않아요? 엘리트 중에. 프리즘이요. 안 그래도 시너지 맞는 카드 얻기 어려운데 그 시너지 얻는 걸더 어렵게 만드는 카드가 프리즘이죠. 뭐야? 미쳤네? 와! 킹트류시카 허미. 뭐지? 마트류시카 얻자마자 바로 다 털어버리네. 개사기네 이거. 공벌레 귀엽다. 아니 저 공벌레 왜 이렇게 귀엽냐? 허미. 이 모드 너무 좋다. 도약 하나 쓸까? 이런 카 모드가 뭐야, 핸드 왜래?
끝이야. 진짜 눈만 생기는 모드입니다. 꽃샘추위. 이제 오한 쓰고 흑흑 너무 귀엽다. 가끔 안 귀여운 것도 있는데 모드 쓰면 리더보드엔 안 올라가려나? 모드 썼으니까. 귀여운 애들은 귀엽고 별로 안 귀여운 애들은 별로 안 귀엽다. 부적, 스테로이드, 눈 헐키기 이런 거 징그러움. 되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움직일 줄 몰랐는데 움직이더라고요. 귀여워진 빨간 맛을 느껴보세요. 하, 킹계의 가드석. 뭐 어떻게 잡지 이거? 뇌우라도 쓸까? 육각령 으케 잡죠? 조각보험 한 장으로는 좀 빡셀 것 같은데. 아니 이 시간에 다이소까지 어떻게 가요?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나도 저 눈 하나 끼면 괜찮겠는데? 나도 집에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네 저거 붙이면 어떻게 보지? 뭐 알아서 잘 보이겠지. 어우야 죽겠는데? 조개화석 덕분에 살았어. 킹계 갓성님 액 징그러. 버퍼 징그러. 전타 전타 쓸 수 있을까?
방울? 부적방울? 오예. 와, 간유물 퍼레이드네 이거. 이마 빼고. 대디 고기덩어리 회중시계. 유물 미쳤다. 근데 엘리트는 조금 무서운데 전체 공격하는 것도 없고 바로 상점 가서 상처부터 지우고 간유물 회중시계 아 킬각이었네 괜찮아 완박이니까 뇌우불 또 나왔네 아 왜 졌다가 눈 달아났어 어린애가 장난쳐 놓은 것 같아서 귀엽다. 뇌우 하나 더 쓸까? 회중시계 보기 편할 것 같은데. 백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백소 문제는 회중시계 스택을 너무 많이 먹어. 어? 룬축 씁시다 뇌우 룬축 이제 냉기고체 더 얻을만한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버퍼 학살자다 기릭 이제 센 파워 카드 같은 거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지금 집을 만하지 뇌우도 볼 수 있고 전타도 볼 수 있고 데이터 디스크 너무 좋은데 아 에임 아니! 아씨 뭐야 이 게임 신속 포션 오셈주의 혼돈 야 혼돈 아, 혼돈 괜찮아 보이는데 강화할 때까지 조금 걸리겠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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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세상에 어? 하! 님도 귀여우시네요 띠용 허허 띠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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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바닥에 눈 하나 있는 건 뭐지? 흘렸나? 어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 42딜? 49딜 회복 부적 최적화 소비 룬축 소비. 일단 여기 소비 쓰고 저거 소비 강화해 놓자. 민초도도님 반갑습니다. 시계각입니다. 아, 드럽게 안 맞네, 진짜. 소비까지 잡혔으니까 이제 어느정도 딜이 나올만큼 나오겠지. 조각몸 또 나왔네. 차라리 오한을 넣을까? 또각몸 딸기 배. 그 다음은 망고인가? 조각 모음. 평형 도약 홀로그램. 혼돈 강화 언제 하지? 플라즈마 개굴. 빙하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베타트. 글쎄요. 컴파일 드라이버.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겠지.
이제 아 뭐야 잡았잖아. 측정기 같은 거 하나 집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펜타그래프까지. 이시드 유물 대박이다 진짜. 억도맨님 반갑습니다. 애들 눈은 모드입니다. 일단은 혼돈. 눈은 그냥 귀여움입니다. 나오면 재밌겠네요. 규칙 준수가 포함된 손패는 3장에 한해 효과가 두 배라던지. 뭐 밸런스를 조금만 덜 고려하면은 충분히 재밌을 것 같네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전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후 66템 졸라센. 탐색 오비야 다시 시작. 코어 서지 탐색이 제일 날려나? 편향만 나올 것 같으면은 서지가 제일 낫긴 할텐데. 편향 되게 딜카드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긴 하네. 서지는 왜 눈이 없죠? 룬피? 룬피 회중시계 판도라. 판도라가 잘 낫겠네요. 띠용. 아씨. 서지 두 장 됨. 아,
엘리트 세 마리 가야 돼. 너무 끔찍하다 진짜. 전체 공격하는 것도 없는데. 눈이 없어서 눈치가 없었구나. 아, 판도라에서 자가수리 줘놓고 여기서 자가수리 뿔을 준다고? 이해가 안 되네. 서지 소비는 안 되죠. 방전 전타도 진짜 좋은데. 빙하 진짜 안 나오나? 뭐야, 왜 냉기만 나와? 얘네들 버그 있어요. 현두미 나오면은 눈알이 막 통통 튀어다님. 현두미만 나오면 이러네요. 딜 더 넣을 만한 거 없나? 아, 눈알 자꾸 좀 튀어다니는데 좀 정신 사나워 죽겠네. 냉정함, 냉기고체 영창하는 게 너무 없다. 눈알 효과는 없어요. 광선 입술기 판도라에서 나왔지. 아, 이거 애매하네. 직감 붕대감기 헛디딤. 아, 왜 이런 것만 나와. 눈알 퀵이 솔직히 무서움. 유물에 몰빵하고 나머지를 잃어버린 시드구만.
언제 잡지? 나중에 마리사 모드도 한번 해주세요. 어제 밤새서 한글화함. 아이고 철코미클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밤새서 번역을 하셨군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못 막았다. 내 버퍼. 시계 맞는다. 너무 시계 맞는데? 죽고 끝인가요? 홀로그램 최적화. 지금 홀로그램 들어가도 쓸 거 없지. 평범계 어디다 쓰지? 관로 감사합니다. 소비 오한. 얘네들은 저거 있긴 해. 그렘린뿔 있긴 해. 그리고 오한이 개쩔지. 게임 좀 제발. 휴. 역학 안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관로우 감사합니다. 전타킬가? 어베아리다. 곤충 박쇄도 귀엽네. 아, 씨. 하필 나도 얘가 나오냐? 뭐 어떡하지? 나머지 두 마리는 괜찮은데 얘는 좀.
다음 턴에 뇌우 메아리 들어갈 수 있네. 그 다음에 전타 메아리까지 들어가면은 데미지 좀 나오겠지? 오케이. 확실히 메아리 들어가니까 많이 덱 파워가 많이 올라가네. 방전 메아리 자가 수리 조각 모으니까 역장 쓸 수 있지. 역장들 얘는 서지 빨리 찾아야지. 응, 면역 깔깔. 고기 갖고 와야 되는데 면역. 이번엔 걸림. 딱 걸렸네. 최적화 융합 짓기. 융합도 좋긴 하겠지만 지금 강화 봐야 될 카드가 좀 있나? 네, 리얼 니리스님. 네? 관록 감사합니다. 배터리 충전 강화 봐야 되나? 융합을 집을 거면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굳이 강화해가면서 쓸 것까지 없지 지금. 배터리 충전이나 도약을 강화를 하자. 그냥 눈깔만 바뀌는 모드입니다. 네, 몸부림 받고 흑옥 부적을 볼까? 케미컬. 케미컬 뇌우. 근데 뇌우 한 장 때문에 케미컬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보스전 해야 되는데. 가방칩. 메아리 뇌우할 거면은 4코스트 차이가 나긴 하네. 케미컬이랑. 몸부림 가방. 전타. 젠장. 이걸 메아리를? 띠용. 관루우 감사합니다. 일단 메아리니까 최대한 사기치자.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다음 턴에 뭐가 나와도 막지. 한 턴에 세 장밖에. 핑핑이 눈을 왜 그렇게 떠?
뇌호를 언제 한번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바뀌는 턴. 전타가 남았어야 했는데. 아주 좋아. 돈도 훨씬 귀여워졌네. 아, 저거 나왔어야 했는데. 오한 메아리를 포기할까? 아, 메아리를 포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 메아리 쓰고 12 데미지 맞자. 오한 어디 가서 안 나오냐? 전기역 하단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빨리 뇌호 좀. 뇌호 아까 썼나 내가? 아 썼지. 아, 썼네. 안 썼네. 아이 뭐야, 안 썼잖아. 다음 턴에 뇌호 들어가고 그 다음 턴에 전타 쓸 수 있으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창과 방패 어떡하지? 창방 어떡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방어도 챙길 수단이 너무 없다. 재생 포션 삽시다. 다른 거보다 나을 것 같은데. 5코스트일 때 메아리 뽑으려고 했는데. 버퍼는 남겨놔야 안 돼. 40딜 진짜 미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다. 그저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고기 각이네. 이걸 고기를 먹네. 아니 제발 미친 좀 아니 어떻게 야 진짜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미친 창방패 진짜 돌았어. 저거 언제 나오냐 저거 전타. 허 서지편이야. 서지편이랑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아! 뿅신 같은 게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어떻게 이러지? 이 게임 왜 이러지? 어떻게 메아리도 이렇게 잘리지?
너무 가지 같아요. 메아리도 없고. 죽었나? 죽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말이냐? 뭐야? 더 놀라운 게 이번 턴에는 수비 카드가 안 나와. 방금 맨 처음 카드 가는 거 바꿔서 수비 카드 나왔다. 26, 49. 아무것도 못 쓰대. 아니, 미친. 전기를 한번 영창했습니다. 미친, 기본 유물이잖아, 그건. 뭐지, 어떡하지?
뇌우를 쓰면은 냉기고체를 남겨둘 수가 없어. 그러면 난 뒤지는 거지. 허미 120대리야? 게임 너무 어렵다. 슬라임 모드요? 올릴까? 아, 서지 않았었네. 아, 못했어, 씨. 재세동기 들어간다.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아, 근데 저 다음 턴에 수비할 거 없는데요. 역상이 빠졌네. 한 턴만 살려달라고 빌면 살려줄까?
근데 저거 서지 쓸수 있었을 텐데 내가 서지를 안 쓰고 넘긴 거 아니야? 아, 못 쓰는, 아, 그러니까 다음 턴에. 이 다음 턴에 서지 쓸수 있었는데 안쓴거 아니야? 근데 서지를 쓰면은 회중시계 못 보네. 여기서 회중시계를 안 봐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 잡겠는데? 역시 편향이 갓카드구만. 편향만한 편향만한 카드가 없다. 으아! 이걸 이렇게 어렵게 잡았네. 유물은 진짜 잘 나왔는데 어쩌다 이 고생을 했을까? 그래도 정답은 있었어.